벌써 40일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 지나간 꿈만 같습니다. 추워서 파카와 코트를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니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2014년도 3분의 1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요. 슬슬 여름의 기운을 감지한 듯 반팔을 입은 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제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쉬는 일에 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오히려 강공으로 나갔습니다. 쉬기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성도님들께서 가져다 주신 비타민도 먹고 비싼 보약도 먹고 있는 대로 다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뭐가 정확하게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40번의 설교문 그리고 80번의 설교를 마치며 전 오늘 춤이라도 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 마음이 참 아프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큰 고통을 당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와 우리 한사랑교회 목사들은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동참할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도 지나친 즐거움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인양되고 아이들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새벽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은 신자 병법의 마지막 신자의 최후 병법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크기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고 겨자씨와 비교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반응하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사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첫 반응은 1장 34절에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1장 38절에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마리아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났고, 둘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는 인내의 길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군가의 믿음이 크다라면서 칭찬하실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야 네가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말은 이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정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슬픔에 빠진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마르다의 믿음의 크기가 나오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안 될 거라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살리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막 죽은 것도 살리기 힘들 텐데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시체를 어떻게 살려내나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겨우겨우 용기를 내어서 돌을 옮겨놓습니다. 믿음은 작았지만 마르다의 순종은 큰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의 능력은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서는요, 믿음과 행동은 별개로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 예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을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나옵니다. 1절에는 믿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뛰어들어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믿는 자를 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증명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 순종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겁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겁나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민스럽고 때로는 의심도 가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바로 그 능력.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능력.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과 주저함의 최후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고민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우리가 선택, 옳은 일을 선택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우리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끝까지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배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조하려 애쓰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그곳에 두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여,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도와주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